자, 저 이번엔 49-1 다음에 이제 2번 하겠네. 자, 여기 있는 동사들이 이렇게 있어. 어떤 거는 어떻게 썼어? 어떤 거는 어떻게 썼어? 자, 앞에 있는 것들을 뭐 어떻게 쓴 거라고 말하지?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쓴 거야? 그렇지, 동사 원형 쓴 거지. 저런 걸 동사 원형. 자, 동사 원형을 어떻게 썼어? 어떤 경우에 동사 원형을 쓰더라? 앞에? 앞에? 그렇지, 뭐 조동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뭐 두 더지 같은 거, 물론 이것도 그 두 더지 디드 같은 거 이런 것도 조동사지만, 자, 이런 게 있다든지 이럴 때 동사원형 이렇게 썼지. 그러면 동사원형이 아니라 동사에다가 ing 붙은 게 있었어. 그런 걸 어떤 때 썼더라? 그렇지, 뭐 비동사가 있어서 뭐 하고 있다 이런 뜻일 때, 그지? 자, 이런 것들을 배웠어. 자, 그러면은 오늘은 더 복잡해지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볼게. 자, A는 앞에서 했고, 빨리빨리 넘어가라. 와우. 자, 이거 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 자, 여기 봐봐. 뭐가 붙어 있어? 투가 붙어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뒤에 투 하고 동사를 쓰더라. 이게 투 동사.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배워볼게. 자, 이런 거. be going to 동사원형. 이런 걸 to 부정사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거 할 거다 이 말이야. I'm going to play tennis 하니까 테니스 칠 거다. 수영할 거다 하면은 I'm going to swim. 이렇게. 뭐 할 거다 하면은 그냥 be going to 다음에 동사를 써. 뭐 할 거니 그러면? What are you going to do? 해서 to를 꼭 붙여야 돼. 이렇게. 뭐 할 거다 하면은 be going to라고. 자, 또 I have to go. have to도 해야 된다거든. 이렇게 써야 돼. I have to go. 가야 된다. Everyone has to eat. 여기는 왜 has를 썼을까?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have to, has to 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까지 저것들 긍부이 해보고 응용도 만들어봐. 다음, do you wanna go out? 가고 싶어 이렇게. 자, 이렇게 want는 뭐냐면은 원하다고, go는 가다지. 자, to go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자, to를 뺐다고 쳐보자. 그러면 간다, 원한다, 간다. 그럼 너 원한다, 간다? 말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말이 돼? 너는 원하니? 가는 거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 하는 것, 뭐 하는 거, 뭐 하기 이렇게 될 적에 보통 뭘 붙이더라? to를 붙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they don't wanna come. 여기 to를 붙여야 돼. 왜? 원한다? they don't want, 원하지 않아. come with us. 우리랑 같이. 자, 저거는 이제 가는 거란 뜻도 있고 오는 거란 뜻도 있어. 그래서 우리랑 같이 가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뭐 하는 것 이렇게 말하니까 to를 붙여. 다음 이것도 would like to 하는 것도 있어. 이것도 하고 싶다. I would like to talk to you. 너에게 얘기하고 싶어.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것.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것도 would like to도 to를 붙여. Would you like to go out? 나가고 싶니? 뭐 이런 말이야. 다음에 used to도 to를 붙여. 이거는 옛날에 뭐 좀 했었다. 하곤 했었는데 이런 뜻이야. 그래서 David used to work in a factory. 공장에서 일하곤 했었다. 이건 원래는 use가 무슨 뜻이지? 사용하다 쓰다지? 근데 used to 동사 이러면은 뭐 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몇 가지가 나왔어? to 쓰는 거 몇 가지 나왔어? 다섯 가지 나왔다 그지? 자, 그 나머지 것들 긍부이 이렇게 하고 응용을 해보고. 자, to 쓰는 것들을 봤어. 자, 그 다음에 이게 C까지 있나? D까지 있나? D도 있어? C?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도 I'm working. 이렇게 비동사 이때는 ing 써야지 뭐 하고 있다. Tom isn't working. What time are you going out? 몇 시에 갈 거니? 자, 이거랑 위에 있는 뭐랑 헷갈릴 수 있겠다? 위에 있는 뭐랑? to. 그지? be going to까지 쓰면은 be going to까지 쓰면 동사 쓰소 이거 할 거다야. 가다 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냥 be going 하면 갈 거다, 가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 그래서 what time are you going out은 몇 시에 가고 있니나 몇 시에 갈 거니 이런 뜻이야. 저렇게 비동사일 때 ing 쓰는 것들이 많더라. wasn't raining, what were you doing, 뭐 하고 있었니? 자, 이렇게 보면 비동사랑 ing 쓰는 것들 이렇게 되게 많네. 자, 저거 긍부이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자, 문제 앞에 보면은 뭐 다 조금 조금씩 했는데 안 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지? 자, 그것들을 이제 건들면서 할 거야. 잘 쫓아와야 돼. 봅시다. 자, 여기서 5번 안 했다. 그지? 자, 이거 다 뭘까? 댄한테 전화하고 싶어. 하고 싶어. 뭐 하는 것? 자, 그 말의 뜻이 to는 뭐 하는 것 또는 뭐 하기 이렇게 될 때가 많아. 그럴 때 to를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전화하고 싶어 하는 거 원해 이렇게 돼야 되니까 I would like to call them 이렇게 돼. 여기도 do you 전화해야 되니 이러면 do you have to call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요거 나는 전화하고 싶어 하는 거 원해 하니까 이것도 I want to call them. 자, 요렇게 합니다. 자, 저거 긍부이 4번 하고 자 밑에 것들 중에서 안 한 거 볼게. 1번, 10번까지 다 했냐? 네. 다 했네. 11번, 다 했네, 이건. 49-3 갈게. 자, 이제 이거는 to를 붙이냐, 원형을 쓰느냐, ing를 쓰냐,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 I'm tired. 피곤해. 나가는 거 원하지 않아. 나가고 싶지 않아. 하니까 to를 붙여야겠지? I don't want to go out. 다음 6번. What time do you 떠나야 하니니까 뭐 해야 한다니까 have to leave 이렇게 되겠지. Tomorrow morning. 다음 9번. Would you like to go on a trip? 여행하고 싶니? 이런 뜻이야. Would you like? Do you like는 좋아하니? 묻는 거고 Would you like는 그러고 싶니? 그럴래? 이렇게 상대방한테 동의나 요청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1 했고 13번 13 I used to have a car. 차가 있었는데 그래서 to를 붙이겠지. 그 다음엔 이거 가볼까? 17. I missed the bus. 버스 놓쳤고 집에까지 걸어 가야 했다. 뭐 해야 했다. 과거니까. Had to walk home.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자, 17번만큼은 저거를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으로 다 바꿔보세요. 자, 내가 일단 알려줄 거야. 현재로 가보자. 그러면 I missed the bus and have to walk home. 이렇게 되겠지. 미래는 I will miss the bus and I will have to walk home. 이렇게 돼. 자, 그것도 긍부이도 다 하고. 그 다음에 18. I want to know what happened. 이렇게 되겠고. 자, 그렇게. 6번. 이런 전체 다 하시고. 요까지인가 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늘 홀수 미션 할게.